자, 지금은 판교 신도시 내에 있는 백현동 카페 거리에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양쪽으로 보이는 게 상가 주택들입니다. 상가 도시계획을 할 때, 판교 신도시를 만들 때 처음부터 가운데를 이렇게 실개천이 흐르고 그 다음에 어떤 조경들을 이렇게 이쁘게 해고 상가 주택들이 이렇게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토지 용도 자체를 해서 판교 신도시 초기에 이제 여기 카페 거리가 백현동 카페 거리가 그때부터 형성이 됐죠. 뭐 오늘은 이제 일요일이고 또 코로나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도 오후 1시 40분이고요.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면 거의 대한민국의 원만한 신도시에는 이렇게 상가 주택들이 도시계획상으로 공급이 되죠. 공급이 되면 그 공급된 어떤 신도시 내에서 상가 주택들이 있는 곳에 카페 거리가 형성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카페 거리가 형성되는 곳은 어떤 이제 전국을 답사를 다니다 보니까 특징적인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그 특징은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고 이 백현동 카페 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판교 신도시에 현대백화점 엄청난 규모로 현대백화점이 들어왔습니다. 그 판교 알파돔 시티 내에 지금 아직 거기도 당연히 촬영을 제가 할 거고요.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이 들어오기 전에 판교 신도시에 입주하신 분들이 소비를 하고 차 마시고 나름대로 운치 있게 놀수 있는 곳이 이 백현동 카페 거리하고 또 운중천 카페 거리라고 있습니다. 근데 규모는 이 백현동 카페 거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거의 엄마들이 또는 가족들이 연인들이 여기에 와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뭐 맥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그러던 곳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초기 그것도 뭐한 백화점이 들어오기 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백화점이 2018년도에 이 판교 신도시에 개장 2018년도 8월인가 큰일 났네요. 요새 숫자를 잘못 외워서 개장을 하기 전까지는 여기가 최고의 상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료 부분이나 유동인구 어떤 매출 부분에서 그러나 백화점이 들어온 이후로 점점 유동인구가 그냥 그 현대백화점 중심상업지역 판교역에 있는 백화점으로 어떤 소비하시는 분들의 유동인구가 그쪽으로 다 빨려 들어갔다 빨대 효과에서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아주 상권이 좋았을 때에 비해서 좀 많이 상권이 약화된 곳, 쇠락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여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신도시가 만들어진 다음에 카페 거리가 형성되고 나서 인근에 백화점이 들어오게 되면 입점하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발생합니다. 참 그게 이제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백화점이 들어온 거를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죠. 참, 이 카페 거리가 형성될 때 어떤 요건 자체가 건물들이 다 이뻐요. 의류들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참, 또 분위기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여기도 답사를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했는데, 요 건물 보세요. 아주, 그냥 정사각형은 맞는데, 토지가 정사각형인데 요거를 마름모? 아,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하여튼 화면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건물을 짓고 지하를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서 지하에도 아주 크게 아주 앤틱 가구들 들어가고 고풍스럽게 디저트 카페 같은 곳이 식사도 하고 브런치 앤드 디저트 와인 뭐 이런 거를 이런 것들을 파는 곳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이 판교 신도시의 백현마을 카페거리가 이쁜 상가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을 그냥 너무 획일적으로 짓지 않고요. 지금은 음식점은 이제 근데 여기가 이제 이런 데가 항상 문제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백화점이 들어오게 되면 주차 문제 때문에 사실 백화점으로 소비자들을 굉장히 많이 흡수당하는 그런 곳이 신도시의 카페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카페엔 일단 요새 이 상호들 간판들 이름은 좀 어려워서 제가 읽을 수가 없네요. 의류에다가 아까 저 초입에 공실이 하나 있었고 그래도 현재까지는 공실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네요. 여기 또 이제 다른 점은 이 카페 거리가 저기까지 쭉 이어지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건물들 외관을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 저 안쪽에 금방 우리가 지나왔던 앞에 화면들 보시면 앞에 화면들에 있는 건물들은 상가주택이고요. 여기는 분양형 상가, 근린 상가입니다. 그래서 이 근린 상가 상층부들은 사실은 공실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매가 나온 게 하나가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주택과 이 분양형 상가, 구분등이 된 분양형 상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업종 구성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는 근린 상업지역입니다. 지도상으로 일단 백현동 카페거리가 어딘지, 백현 카페거리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지도상으로 백현 카페거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처음 화면에 상업용지 여기에서 우리가 한 절반 정도를 지금 답사를 했었고요. 제 사무실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백현동 카페거리입니다. 보이시죠? 백현동 카페거리가 여기 있고 백화점이 여기 있습니다. 가운데 아파트들이 있고요. 이 아파트가 지금 여기 보이는 저 끝에 보이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백화점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판교 신도시 입주자들이 소비를 하고 식사를 하고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 백현동 요 라인을 이용을 했다. 그러다가 백화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비자를 완전히 이렇게 가던 소비자들이 다 이렇게 가버렸다. 그래서 상권의 이동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인해서 매출이 감소가 됐을 거고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요만큼은 상가주택이고요. 노란색, 주황색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는 근린 상가입니다. 근생입니다. 근생. 근생이다 보니까 건물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근생 상층부들은 경매에 가끔 나왔고요. 뭐 이 상가주택 부지들은 통건물이니까 지금까지는 경매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 판교 신도시가 뭐 분양가가 높고 임대 수익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도 뭐라 그럴까 돈이 있는 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경매가 생각보다 1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생각보다 경매가 잘 나오지 않는 신도시입니다. 여기가 백현동 카페거리 경매 물건이 3건이 7년간 3건이 있었는데 백현동 코레드 플라자 지도가 잘 안 나오네요. 옐로우 터틀 코레드 플라자 건물 형태 지금 이 건물이 코레드 플라자고 여기가 1층 백이호가 경매 나온 적이 있고 2017년도에 평수는 11평 11평 감정가 5억 8천 인데 5억 8천 5백 100.96%에서 단독으로 낙찰을 받으셨네요. 그리고 2층도 경매가 나왔는데
203호. 면적이 28평. 5,000인데 한번 유찰된 다음에 47,800. 사무실. 그러면 여기 102호가 3년 정도 지났지만 여기 편의점이 있고 여기 이제 분양야 상가입니다. 이런 근생입니다. 분양야 상가가 있고 이 옆에 옷가게, 여성 옷가게가 지금 두 개 같이 있는데 102호니까 요거네요. 지금 문이 열려 있고 사람들이 있는 곳. 그때도 아동복 매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른들을 위한 매장 옷가게로 임대가 맞춰졌네요. 여기가 5억 8천 정도의 낙찰 받았으니까 월세를 한 그래도 150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걸로.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좀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상가주택하고 근생하고 이 건물 보시면 이해되죠? 저기까지가 상가주택, 여기는 분양용 근생, 그리고 또 여기 또 상가주택. 그래도 이 상가주택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근생을 조금 이쁘게 졌어요. 공실이 있네요. 여기는 주로 옷가게들이 좀 많고 헤어 아티센 남성 전용 미용실인가? 남자 전용 미용실인가? 남자들만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저기도 공실이 하나 있고요. 요 근생 쪽으로 오니까 공실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는 건물 보시면 상가 주택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이 화면의 이 라인은 이 백현동 카페 거리에 최고의 동선의 동선상을 지금 걷는 겁니다. 가운데 조경을 해놓고 실개천이 흐르게 해놓고 도시기관 할 때부터 의류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여기 주 동선상으로는 의류들이 생각보다 많고 보통 카페 거리에 비해서 이제 요 이면에 또 상가주택에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생뚱맞게 횟집이 들어와 있군요. 봐 해요. 건물들은 참 판교 신도시 내의 상가주택들은 건물들 참 이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카페 거리가 형성되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상가주택 부지 그리고 건물들의 독창성. 분양용 상가에서는 카페 거리 형성이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사무실에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학교가 있고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쭉 가면 저 아파트를 지나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현대백화점이 나오고 중심상업지역, 판교역과 중심상업지역이 나옵니다. 이대로 계속 직진하면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자, 안쪽으로 골목을 조금만 들어갈까요? 주택을 좀 볼까요? 이쁜 주택 건물들이 여기 많이 있어갖고 아주 이거는 운치가 이게 무슨 풍이라 그러지? 이것도 다가구인데 위에는 이렇게 가지 말고
조금만 이제 여기가 주도로 백현동 카페 거리 처음부터 끝까지 주동선을 지금까지 왔고요. 이번에는 이면 도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면 도로로 들어가면 일반 음식점, 뭐 치킨 맥주, 족발, 뭐 하여튼 우리가 흔히 식사하면서 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들이 다음 주동선 다음에 많이들 입점되죠. 요 주동선은 카페, 그 다음에 의류 형태로 거기가 임대가 맞춰졌고요. 미용실도 몇 개 있고 럭셔리 맛인가. 프리미엄 멀티샵